커튼 넘어가 바로 무대예요. 곧 무대에 오를 시간인데 준비는 다 됐나요? 공연을 무사히 마치길 바랄게요. 고마워.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그럼 같이 손을 마주할까요? 지모신의 가오가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손을 마주하는 건 소소한 의식이에요. 손바닥을 맞댄 채로 어머니 팽곱께 기도문을 들려드리면 저희에게 축복을 내리시죠. 방법을 모르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 할 줄 알아. 모를 리가 없잖아. 여기서 이만 헤어져야 해, 카카바샤. 곧 카티카 사람이 올 거야. 왜? 카티카 사람은 우리의 돈과 음식을 뺏어가고 부모님까지 죽였잖아. 근데 뭘 더 원하는 거지? 카티카 사람은 피에 굶주려 있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해. 그들은 모든 걸 원하기에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어. 이건 계략이자 복수야. 오늘이 카카바의 날이자 네 생일인 건 알고 있지? 그들은 에브겐 사람이 오늘 제사 의식을 치를 걸 알고 있어. 아마 비가 오는 틈에 우리의 카라반을 부수고 원하는 걸 모두 앗아갈 거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반격 계획과 하늘에서 온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 편이라는 걸 모르지. 카티카 사람은 그들을 꺾지 못한 채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카티카 사람도 움직이지 않을 테고 우리에게도 역전할 기회는 없었겠지. 모든 게 지모신의 축복이야. 게다가 넌 카카바샤니까 네 행운이 내 성공을 지켜줄 테고. 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누나도 위험할 거고. 이게 무슨 행운이야? 다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에브긴 사람은 원한을 반드시 갚으니까. 지모신이 날 부르시고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난 그 부름에 꼭 응답해야만 해. 근데 그분은 내게 행운을 내리셨고 네가 살아남길 바라고 계셔. 네가 살아남는 한 에브긴 사람의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도망쳐, 카카바샤. 두려워하지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 너머로 가. 비가 곁에서 널 지켜줄 테니까. 우리는 다음 카카바의 오로라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부디 지모신께서 널 위해 세 차례 눈 감아주시기를. 끝없이 심장이 뛰고 언제나 여정이 평탄하며 영원히 계략을 들키는 일이 없도록. 잘 지내, 카카바샤. 스타피스 방송 속보입니다. 컴퍼니 시장개척부 대변인은 주인 없는 행성인 치가냐에서 소규모 반란이 일어났으며 해당 반란은 현재 진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집단은 현지 카티카 씨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족의 족장은 컴퍼니에 대해 장기간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시장 개척부의 지역 사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씨족은 컴퍼니의 보호를 받고 있던 에브긴 씨족에 대한 대규모 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728명, 실종자는 3,45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구조단체 트라우마 전선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난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전 은하 시민에게 사건에 관한 연설을 펼쳤습니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생사를 막론하고 인종과 이념에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보존의 망치는 모든 생명을 위해 떨어질 것입니다.
카카바샤? 잘 지내. 자, 배우가 도착했으니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 이 공연을 너에게 바칠게. 부디 이 공연이 잊지 못해 추억이 되길 바래. 카카바샤. 참, 떠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죠. 당신은 진심으로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 싶은 겁니까? 이건 가정일 뿐인데, 만약 제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이 결과가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면 전 흔쾌히 그 내기에 참여할 겁니다. 아케론 씨, 반가워요. 전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 마츠 세븐스예요. 얘랑은 이미 아는 사이일 테니 따로 소개하진 않을게요. 반가워. 다들 날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네. 웰트가 당신과 동행하기로 했다는 건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우린 그의 판단을 믿어요. 정말 부러운 사이네. 아큐런 씨는 위험 인물도 아니고 은하 열차의 개척이도 없더군. 어벤츄린 씨의 지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네. 그러니 우리와 협력하려면 그저도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걸세. 그 말은 삼자 대면을 하자는 거야? 어벤츄린 씨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더 깊은 논리가 있을 걸세. 그저는 처음부터 페나코니의 비밀을 눈치채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계획을 세운 모양이더군. 그렇다는 건 그저의 계획에서 은하 열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관건이네. 최악의 경우 상식 밖의 일을 처리하는데 이용될지도 모르지.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동맹이 많을수록 안전할 걸세.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는 페나코니의 정세는 벨로보그나 선주보다 훨씬 복잡할 테니. 그래도 의지가 넘치네. 뭐가 됐든 페나코니의 안위를 모르는 척할 순 없지. 시계공의 수수께끼를 풀려면 반드시 컴퍼니 쪽에 정보가 필요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위험이라 해도 맞서 싸우는 게 개척이지. 안 그래? 이의가 없는 듯하군. 아케론 씨의 생각은 어떤가? 물론 나도 동행할 거야. 그럼 바로 출발하자. 근데 어디로 가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서두르지 마. 누군가 정말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든 그 계획에 우릴 끌어들이려 할 테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페라코니 역사상 가장 놀랍고 성대한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스타피스 컴퍼니가 그 현장인 글라스디오 테마파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봐. 배우와 관객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벤츄린 씨의 정성어린 계획도 헛되지 않겠어? 그럼 출발하지. 우리가 개척의 길을 실현할 차례일세. 왠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일. 그럼 더 늦기 전에 스튜디오 테마파크! 윌트 씨. 응? 왜 동료에게 내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지? 자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숨길 수밖에 없는 걸세. 그 기나긴 이야기를 한두 마디로 전할 수는 없으니. 하지만 난 자네를 믿고 싶네.
자네에 대한 믿음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들도 나와 같은 결정을 했겠지. 난 그렇게 믿네. 정말 고마워. 보답의 의미로 후에 대치 상황에서 은하 열차가 불리해지거든 당신들의 편이 되어줄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여기로 돌아왔어. 이렇게 이목이 쏠리는 곳을 선택하다니. 어벤츄린 씨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슈퍼스타라도 되는 줄 아나? 아무도 없잖아. 지난번에 관람객을 쫓아내던 사냥개 녀석들은 또 어디로 간 건지. 다들 눈 똑바로 떠. 상대가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이야. 이곳에 왔으니 어벤츄린 씨도 예의상 모습을 드러내주시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랜밤 주인공부터 제대로 소개해드리죠. 스텔라노 씨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 무대와 자네의 정체는 진범 체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걸세. 아니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아니면 제가 왜 신뢰를 얻어가며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했겠어요? 저 친구가 새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꿈 세계에서는 사상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줄 최고의 후보란 말입니다. 새 살인 사건? 네, 곧 세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곳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성대한 죽음이 펼쳐지겠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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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신, 여러분은 전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흉은 바로 너지, 스텔라노 씨. 넌 이곳에서 죽음 자체가 될 거야. 분명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난 네 체내에 스텔라론을 폭발시켜 페나코니의 소소한 소란을 일으킬 거야. 더? 테마파크 전체가 조각난 꿈이 되고 말겠지. 그리고 나서 난 가족이 반응하기 전에 컴퍼니 함대의 항법사가 될 거야. 그런 허풍은 우리한테 안 통해.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진작 하고도 남았겠지. 나와 내기를 하자는 건가? 좋아, 그 내기를 받아주지. 난 내가 이기는 쪽에 걸겠어. 역사상 전례 없는 대폭발로 화합의 맹세가 완전히 우스갯소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지. 그렇게는 안 될걸. 난 할 수 있어. 단지 또 다른 도박인데. 난 시간의 황무지에서 왔어. 붉은 동전 60리플 위에 사람들은 내 몸에 낙인을 찍고 족쇄를 채우고 날 흉대에 올려 사막에 묻었지. 하지만 태양은 날 죽이지 못했고 모래는 날 학회와 컴퍼니의 품으로 돌려버렸어. 난 어쩌다 한번 이긴 게 아니라 진적이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여러분에게 속담 하나를 들려드리죠. 잠은 죽음의 예행연습이다. 생명체는 왜 깊은 잠을 잘까요? 그건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꿈속에 빠져드는 건 사지로 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죽고자 하는 의지로 꿈속에 숨어드는 당신과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꼬대를 들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친구들,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이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다들 해를 공개할 준비가 됐나요? 축성가의 열등한 조사. 아무 가치도 없잖아. 제가 걸게요. 도박해보자. 내가 이겨줄게요. 동남에다 회전판을 걸리고 모든 걸 걸리면 필사적으로 살아남았지. 모두 에콜로딩이 파티! 자, 그럼 마지막에 웃는 쪽은 누굴지 지금 바로 게임을 시작하죠! 한 치 앞도 할 수 없 하나가 되리라! 숨 쉬는 느낌 기억해둬. 저도 범위가 될 텐데. 가자! 진정!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에 떠도는지 인도하지. 한두를 올려볼게! 모든 걸 걸려! 제대로 서 있어.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결말은 이행성이었어. 운명의 변화. 모두 그리. 만물은 본디 인간의 몫이다. 드리라.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가자. 진정. 출발할 시간이야. 떠도는 자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우리 무기를 이겨봐. 아름다운 시절을 작별할 시간이야. 먼저 점쳐보지. 제대로 살려줘. 저도 범위가 됐는데.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에어투쟁! 만물은 본디 그 법 인간의 몫이다. 눈생이 한번 좋군. 가자! 진정! 사악한 악귀들! 몸을 상대해주지! 출발할 시간이야. 떠도는 자리 인도하지. 음영의 변화. 결말은 이행청이랬어!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숨 쉬는 느낌 기억해둬. 하이스! 가자! 제대로 서 있어.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하나가 되리라. 무서워요. 도망치자. 진정. 한둘로 여기. 만물은 본디 인간의 몫이다. 먼저 점쳐보지. 아름다운 시 작별할 시간이야. 너의 의지일까? 운명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음영의 변화. 결말은 이미 정해졌어. 아예 다 죽여줄게.
제대로 상승 이루어지리. 출발할 시간이야.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둘의 무게를 느껴봐. 가자! 진정!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변화가 박그리! 헤어트릴 시간이야! 음영의 변화! 어디까지 가겠나! 떠도는지 인도하지. 제대로 살았어. 사소한 상처인데 해를게. 안 아파. 결말은 이미 정해졌어. 몸으로 이런 일 사라지게.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먼저 점쳐보지. 아예 다 죽여줄게.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 떠도는지 인도하지. 음영의 변화. 우리의 무게를 느껴봐. 가자. 제대로 서있어. 이루어지리. 하나가 되리라. 아무리 역경에 처해도 희망만 있다면 대신에 실수.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에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네. 가자! 진정! 악한 악귀들! 몸을 상대해주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리가 결국에 내릴 거야. 결말 이미 정해졌어. 불멸의 무기는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 인도하지. 제대로 서 있어. 만물은 본디 그 인간의 몫이다. 음영의 변화.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리가 결국에 내릴 거야. 하나가 탁끼리. 진정. 출발할 시간이야.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도르네 무게를 느껴봐.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만물은 본디 그 인간의 몫이다. 숨쉬는 느낌 기억해둬. 제대로 서 있어. 떠도는 자 인도하지. 그 사이는 언제났어? 보아리는 보다! 음영의 변화. 한둘로만 보이냐?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 작별할 시간이야.
무서워! 진정!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기대의지일까? 몸과 이름도 사라지게 돼.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제대로 쓰였어. 악한 악귀들! 몸을 상대해주지! 그 사이는 안! 끝났어! 오아리는 보내!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작별할 시간이야.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또야. 사나가 파끼리. 힘을 줘. 불의 무게를 안 충돌할 시간이야. 진정. 만물은 본 인간의 몫이다! 무서워요! 제대로 서 있어. 그 사이는 안 되겠어! 오아리는 보내! 한글로 용해! 아름다운 시 작별할 시간이야. 가자! 진정! 너의 의지에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리가 결국엔 내릴 거야. 다들 이렇다니까! 왜? 더 신나게 살 수 없는 걸까? 좋은 패를 천천히 내면서 연기했군요. 덕분에 슬슬 초조해지네요. 여러분, 전 원껏 즐기기 위해 모든 힘을 걸겠어. 이성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호망이죠. 사도, 넌 분명히 코리일 거야. 그렇지? 이제 떠나려는 건가? 네. 어쩌면 당신이 얘기하던 곳에 들르게 될지도 몰라요. 해나코니. 꿈에서 뭘 찾고 싶은가? 뭘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꿈속이었거든요. 가족이 너에게 문을 안 열어줄지도 모르겠군. 왜죠? 자네가 걷는 길은 화합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해도요? 자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마찬가지네. 그는 다른 A원지와 다르기 때문이지. 그는 어떤 이도 바라보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바라볼 필요가 없네. 그는 사람들이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운명의 길로 거대한 그림자를 엮어냈어. 그 그림자는 고요히
그들을 뒤덮었지. 그래도 누군가는 그림자 속에서 돌아왔겠죠. 대부분이 그림자의 일부가 되었지.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네에겐 아직 한 가닥의 빛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전 공허의 끝에 다다를 테니까. 죽은 자를 위해 슬피 울고 싶구나. 눈물이 피가 되어 강을 가득 채우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널 고향으로 이끌게. 여긴 어디지? 거대한 블랙홀과 바다. 내가 성공한 건가? 이 슬픈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가카와샤. 그 행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에브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그들과 이틀간 게임을 펼치고 살아남아 네 가치를 증명해내라. 돈, 지위, 권력. 컴퍼니는 네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줄 거야. 우리는 다음 카카바의 오로라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쉽지만 여긴 네가 바라던 곳이 아니군. 공허인가? 어쩌면 너에게 난 정체를 숨기는 사도일지도 몰라. 하지만 깊이 잠든 무상자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조차 없어. 공허는 평등하게 모두를 뒤덮고 있지.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더 먼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무에 물든 거지. 그뿐이야. 그뿐이라. 친구, 뭐라고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군.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종착지, 즉 사후세계라는 건가? 이건 찰나의 꿈이자 익스의 수천 가지 표준 중 하나일 뿐이야. 공허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잠시 멈췄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아무래도 난 죽을 운명인가 보네. 네 소원이 그렇다 해도 들어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목적을 달성했으니 조금만 더 솔직해지는 게 어때? 무슨 뜻이지? 낙원에서의 네 공연은 정말 재밌고 허세로 가득 차 있더군.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기술로 거의 모든 사람을 속였지. 아무도 네가 이미 부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공을 들이고 목숨까지 건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페나코니의 꿈 세계에는 진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말이지.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그래야만 연쇄살인 사건보다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꿈속 죽음을 통해 그곳에 갈 수 있을 테니까 이 축제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약속의 땅 시계공의 유산인 진짜 페나코니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건이 모든 걸 연결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어. 그 사람의 정체 맞지? 너도 알고 있는 모양이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네. 살인사건이 좋은 핑계긴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하거든. 설령 페나코니의 사례가 한두 번 일어난다 해도 영향을 받는 건 극소수일 테니 큰 파장은 없겠지. 이 좋은 꿈은 망망대해가 아니라 외딴 섬이야. 가족은 화합으로 높은 제방을 쌓아 외부와 차단하고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익사하지 않게 지켜줬어. 게다가 이 죽음을 차단하는 장벽을 이용해 숨겨야 하는 비밀을 심해에 매장했지. 고통이나 사상자가 없는 좋은 꿈에서 그 비밀들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누군가 장벽을 넘고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말이지. 이미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잖아? 난 일찌감치 힌트를 얻었어. 벙어리가 가리키는 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심해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다시는 무대에 서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여자가 무사히 페나코니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뻐. 힌트? 증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증거는 없어. 이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죽음을 대하는 가족의 솔직함 뿐이야. 외부인에게 과하게 너그러운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수상함을 자아내. 하지만 증거는 진실을 밝혀낼 때나 필요한 거지 사건을 의심할 때는 중요치 않아. 내겐 의심이면 충분했거든. 누군가 그 기억의 영역 밈처럼 날 살해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내 생각에 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도시 전역 방송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 한 것도 누군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걸었기 때문이겠지. 넌 정말 운이 좋아.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마침 내겐 좋은 꿈의 장막과 네 몸에 있는 화합의 낙인을 뵐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있지. 넌 교활하기도 해. 일부러 우리가 대립하게 만들고 남들 앞에서 사도라는 말을 반복해 궁지에 몰린 내가 검을 뽑아들게 했지.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운과 계략. 뭐 하나 빠져서는 안 돼. 게다가 네 계획에서 승자는 언제나 컴퍼니잖아. 마지막에 네가 내게에서 진다 해도 가족에겐 타견은의 목숨도 충분히 값진 법이니까. 엄청난 도박이지. 안 그래? 하지만 하나만 바로잡자면 나도 컴퍼니의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난 스텔라론을 폭발시킬 수 없어. 사금석은 내가 무대에서 도망치는 걸 지켜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지. 만약 네가 끝까지 그 검을 뽑지 않았다면 완벽한 내 패배였을 거야. 만약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이겼으니까. 넌 자신을 위해 심해로 향하는 입장권을 얻었지. 앞으로 심연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네 또 다른 도박인 셈이지. 망설였던 적 없어? 당연히 망설여지지. 하지만 내 행운을 믿어보는 수밖에. 이것 말고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 네 도박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헤어지기 전에 하나만 더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알려줬으면 해. 왜 우리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공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뒤덮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여전히 그곳에 있잖아. 만약 운명의 주사위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결말이라면 우리는 왜 그곳에 맞서야 하는 거지? 내 대답으로 네 의문을 풀어줄 수는 없어. 그건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며 네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니까. 하지만 네가 그랬지.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 생명체는 왜 깊은 잠을 잘까? 그건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가 왜 단단히 준비하고 싶어 하는지 너도 알고 있겠지.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상관없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일은 정말 많거든. 하지만 결말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정말 많아. 그 결말은 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해. 주머니를 확인해봐. 네 친구가 일찌감치 해답을 줬으니까. 그럼 행운을 빌게. 나도 이만 가봐야겠네. 아저씨, 가려고요? 결국 이 꿈 세계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가 이곳에 없으니까. 그들은 어딨는데요? 모든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 아주 머나먼 곳에 있지. 아저씨도 갈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느 날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고 지모신의 부름이 들려온다면 운명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닫고 다시 가족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단단히 준비해야지. 뭘 준비하는데요? 가족을 만날 준비 말이야.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아저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물론이지. 난 지모신께 축복받은 아이니까. 근데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어쩌면 너만이 나의 도울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손이나 맞대볼까? 출발하려고요? 부디 지모신께서 널 위해 세 차례 눈감아 주시기를. 끝없이 심장이 뛰고 언제나 여정이 평탄하며 영원히 계략을 들키는 일이 없도록. 카카바의 오로라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잘 지내, 카카바샤.
차금석의 빛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인데? 약속을 지킨 모양이네. 소원도 이뤘고. 계획대로 당신의 초석이 무사히 가족의 영지에 보내졌으니.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수확을 시작하자고. 나는 아련하고 술을 따르고 소유하러 왔나니 감로를 위해 독주를 내리고 봄에 파종하며 가을에 수확해 마른 열매가 만개하기를 기다리리다.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깨어났군. 한참이나 기다렸다.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지. 난 스텔라론 헌터, 샘이다. 일찍임 네 앞에 나타나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예상보다 방해물이 많더군. 11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지.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각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엘리오 말대로 우리는 이 꿈의 땅에서 잊을 수 없는 수확을 얻게 될 테지. 나에겐 그와 카프카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은란과 블레이드처럼 뛰어난 특기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들 대부분은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악당에게만 적용되지. 그러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단 하나뿐이다. 내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내 전부를. 미궁 같은 복도와 도처에 널린 함정장치. 이 저택의 주인은 의심병이 다소 심한 모양이군. 재밌는 말이네, 보안관 선생. 그 유머 감각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뿐인데 왜 그러지? 정곡이라도 찔렸나? 갤러거 씨, 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아.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당신이 진범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만 커질 뿐이지. 망나니, 깡패, 주정뱅이, 불량배, 이런 헛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살인마의 공범으로 몰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군.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취소하지. 넌 의심병이 심한 게 아니야. 미치광이지. 알아들어? 미치광이라고! 너희 가족은 이 늙은 개의 등골을 부러뜨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뽑았어. 그런데 이제 날 범인으로 지목하시겠다. 망할 놈. 길가에 떠돌이기에게 성질을 부리는 건 솔글레디의 떡이 된 머저리밖에 없을 거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소리만 짓거리는 거지? 나보다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소동 피우는 손님을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 그 사절이 공관에서 나갈 때 이미 그저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깨달았지.
내 하인이 모두 봤어. 그자의 마술에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자를 풀어줬는지, 왜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무대를 일부러 비워뒀는지 알아?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냥개 너였으니까. 그자가 소란을 피울수록 너와 네 진짜 주인이 빛빛 복수를 할 가능성도 커지겠지.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서 뭘 더 숨기는 거지? 너한테도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군. 그들은 살인사건 따위 신경 끄고 조화의 축제에만 전념하라고 했겠지. 내 말이 틀려? 다정한 오빠? 아무래도 그 위장 덕분에 가족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게 된 모양이군. 위장? 대체 어딜 봐서 내가 가짜라는 거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빗꼬리 달린 자식! 네 몸이 진짜란 건 인정하지. 베니처럼 부드럽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휘타커경의 눈빛이 떠오르는 주황빛 눈, 울씨의 훈장인 이상한 흉터. 그 회색 조끼, 넥타이, 사냥개 훈장, 물통, 음료 제조 기술, 보안관이란 신분,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야. 바로 52명의 충성스러운 가족 일원에게서 비롯된 거지. 그것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수많은 진실이 거짓으로 엮이게 돼. 넌 그들에게 얻어낸 신락 같은 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꿈세계에서 허구로 완벽한 갤러거를 만들어낸 거야. 내 말이 맞지? 신비의 하수인? 제법이군. 대단해. 아무래도 널 과소평가했던 모양이야. 네가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그게 뭐? 그걸로 내가 네 여동생과 미립국자를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네가 기억의 영역 미민, 죽음과 한통속이라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잘 들어. 네가 어떻게 한 건진 관심 없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단 하나야. 이 빌어먹을 떠돌이 개자식! 왜 그 애를 죽인 거냐? 당사자는 눈이 어둡기 마련이지. 눈에 든 모래는 볼 수 없어. 모래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 뿐. 답을 원하나? 내가 줄게. 모든 건 그 망할 운명의 농간 때문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피스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피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피스 컴퍼니와 선주연맹인 양측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위해 다시 호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